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원우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네. 우리 원우 형을 네. 한번 아~ 원우구나. 사각고도를 한번 해봤지. 아, 어지럽다. 지금 아이엠 어지러워요? 지금 아이엠 지금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지금 동시에 세 명한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칭찬을 자주 해주는 형이지만 가끔 내 몸을 보고 형이 부럽다고 할 때 이게 뭔가 싶어. 이게 어떤 날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이 형이 날 싫어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 몸을 자꾸 보게 돼. 있는 그대로만 나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상처 안 받을 테니까 있는 그대로 해줬으면 참 좋겠어. 아 나는 내가 그랬구나. 오 상처 받았구나. 상처 받았구나. 나는 너의 비율이랑 넓은 어깨가 너무 부러워서. 저 어깨 이렇게 많이 남는데? 아니 근데 아니 나 이런 느낌 있잖아. 어깨가 어깨가 너무 많아. 하필 또 내가 이런 옷 입고 왔어. 아니 이게 저희가 수치를 쟀을 때 옷 때문에 수치를 재면 어깨 제가 제일 넓은데 형훈이가 저랑 어깨가 수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기서 운동을 했으면 엄청 넓고 좋겠구나. 베이스 자체가 너무 타고나서 그랬던 건데 앞으로는 마음속으로만 부러워할게.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 그럼 원호도? 아 형훈아 요즘에 너가 이거 봐, 눈이 되게 크잖아. 그리고 되게 맑고 렌즈를 껴도 안 껴도 너무 예쁘고 근데 너 눈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그 눈 안에 뭐 있다고 이렇게 여기 안에 봐달라고 봐달라고? 멤버들한테 안 그랬으면 왜냐면 관심 요정 그러니까 널 보면은 설레니까 관심 요정 가까이 와서 이렇게 봐달라고 하면 설레니까 안 그랬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거의 한 1년째 계속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2년째야 틈만 나면은 안 그랬으면 2년째 안 나오고 있네. 이게 계속 안 나오네. 이게 그랬구나. 나 되게 자세히 봐주길래 다들 자상하구나. 이제 거울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내 스스로 정리를 해야겠구나. 그 궁금한데 그 거울 어디다 두고 가실 거예요? 자 아까 보셨죠? 삼각 왔다. 자 그 아니야 이거에 좀 할 말이 있는 분들은 다 붙기 시작합니다. 들어봅시다. 네, 들어봅시다. 예, 그랬구나 빠이죠. 그랬구나 빠. 들어볼게요. 저 빠져. 아니, 사각 들어가세요. 자, 그 가방이라는 게 그렇죠. 그 개인 소지품을 담는 공간이야. 그 자기 손이 있을 텐데 굳이 그 나머지 소지품을 우리에게 맡기는 게. 나 처음에는 나도 별일 아니니까. 나 처음에는 나도 별일 아니니까. 나오고 있어. 그래, 자기 가방에 물건을 넣어도 되는데 그건 말을 하고 넣어야지. 몰래 넣지만 말아주자. 말아주자는 누구? 말아줘. 안 돼. 그리고 그 렌즈도 내가 한 두 번 챙겨줬다고 계속 안 갖고 오는 것 같은데. 아까 나한테 형이라고 했나? 동생이구나. 이유가 다 있구나. 이유가 다 있구나. 다들 알고 있었구나. 잘했어, 잘했구나. 잘했어. 티가 안 날 줄 알았는데. 다들 눈치가 빠르구나. 앞으로는. 알았어. 야, 그럼 시작을 아주 시원하게. 아, 근데 진짜 멤버들끼리 친한가 보다. 진짜 친한 거야. 그러니까.